알아두면 언젠가 당신에게 의미 있을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의미 이슈 큐레이터 나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뜨거운 논쟁거리를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바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냐 마냐를 두고는 꽤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의사협회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수술을 받고 있는 나의 벗은 몸이 찍힌 영상이 노출되는 건 개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CCTV를 설치하는 건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의미라면서 그건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위축돼서 소극적인 의료 행위가 이뤄질 것이 염려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결국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 또 소극적 의료 행위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걸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참여자 13,900여 명 가운데 97.9%에 이르는 13,600여 명이 법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답했대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겠죠? 의료사고시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 불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찬성의 주된 이유였는데요. 이 수술실은 차단된 공간이고 또 환자는 마취하면 의식도 없는 상태잖아요. 혹시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이 CCTV가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 그간 워낙 수술실 내 의료진들의 옳지 못한 태도가 논란이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실제로 나서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전라북도 9개 공공의료원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이 수천 건 수술이 촬영됐지만 유출된 건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의료사고 걱정에 촬영본을 보겠다는 민원이나 요청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수술이 끝나고 CCTV 덕분에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의사분은 이 수술은 학습된 행위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거라서 CCTV가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다라고 소신 있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결국 의사도 환자도 환자의 인권, 또 의료진과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법은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하는 걸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라면 적절한 보완과 합의를 거쳐서 꼭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 시간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